자, 이번 시간에 이제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에 관련된 내용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정보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웹페이지 소스, HTML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볼수 있죠. 자, 웹브라우저는 웹문서뿐만 아니라 앱집 서버, 고프 서버에서 제공하는 문서도 검색할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에서 사용되는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다. 뭐 이것은 뭐 SSL, 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쿠키라든지, 그런 것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개찾기 하는 내용은, 이제, 실제로는 윈도우즈 7의 페이보릿츠라는 곳에, 시의 사용자 계정에, 자, 사용자 계정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에 절개찾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의 유저의, 뭐, 사용자 계정이 테스트라면, 테스트에 페이오리츠라는 이름의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는 크롬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부분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뭐 실제로 크롬도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뭐 기본으로 해서 좀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단축키들은 전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 새 창을 표시하고,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I 절개찾기 프레임을 표시하고, Alt키 누른 채로 이렇게 그 화살표 왼쪽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요.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가고, Alt-Home은 홈페이지 이동하고, F5는 뭐 폴더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고침되고요. F11은 전체 화면 표시, ESC는 중지하게 된다. 인터넷 옵션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탭, 보안 탭,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뭐 고급 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다 물어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지만 어떤 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든지 간에, 검색 엔진이 아니고 웹 브라우저든지 간에, 그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기록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죠? 개인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 뭐,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든지, 임시 파일이라든지, 뭐, 쿠키라든지 저장된 암호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은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의 유형인데요. 이것도 또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어떤 그 검색 엔진이 딱 유형이 나뉘어져 있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은 아주 뭐 하이브리드하다고 할수 있죠. 네이버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검색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이버만 하더라도 뭐 디렉토리형도 있고 뭐다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하자고 한다면 주제별 검색 엔진은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이용자들이 해당 분야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 장점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특별한 검색어를 알기 힘들 때 편할 것이고요. 단점은 한번 잘못된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하는 정보 찾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별 검색 엔진, 특정 단어, 검색어, 특정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죠. 장점은 뭐 사용자가 이것과 이제 반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검색을 지정해서 정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검색어를 이제 잘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될수 있겠고요.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이거죠. 메타 검색 엔진. 자체 검색 엔진 없이 다른 여러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장점은 한번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고, 단점은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색 수행 속도가 늘 수도 있고, 검색 의뢰한 곳의 성능에 따라서 검색 속도 및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